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성입니다. 자, 오늘은 카와이 필름님이라는 또 배 만들기 고인물의 음아무시한 배 만들기 고인물 작품 보도록 할 거고요. 짜부짜부 환영해주고 있네요. 헬로, 예. 그럼 바로 첫 번째 작품. 오? 던전. 야하하! 아니, 이게 임팩트가 적은 것부터 해가지고 큰 거 보여준다 하셨거든요? 바로 던전부터 한다고 합니다. 옆에 검도 있는데. 와, 동굴 입구 뭐야, 이거? 자, 검 챙겨가고, 던전이기 때문에. 가자! 띠용. 요, 뭐야? 여기 지금도 지하속이거든요. 지하속? 엄청나게 땅 밑 파버렸는데. 자, 오. 아이고, 이거 다른 게임 돼버렸어, 또 이분! 어마무시한 고인물이구만. 톰 아저씨의 상장. 오, 톰 아저씨. 저 검 좀 주세요, 검. 아, 이미 있네요? 뚝배기 해버려! 검 안 사! 갑시다. 아, 그리고 버터를 클릭해 보스를 잡으세요. 어? 버터 클릭? 자, 버터? 슝? 어, 버터 막노를 버터 터치! 하면은 보스 잡은 건가? 아, 여기 밑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뭐야. 우와. 이분이랑 합심해서 잡아버렸고요. 슬라임이죠, 슬라임? 슬라임 보스. 이거 눌러버리면은, 뭐야. 얼음 마궁으로 가는. 와, 레벨업 했다! 레벨업 이제 다음 스테이지, 얼음 마궁 가자! 어, 요런 식으로. 야, 또 얼음 마궁 위에 있네, 여러분들. 다음 몬스터는 어딨죠? 접니다. 바로 PVP 켜버려. 배터리다! 오! 오. 검사대 궁수. 배터리다, 배터! 어디 궁수가? 까불어! 검맛으로 또 뺏게 해버려! 그렇지! 여긴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이런 스토리가 있는 배라니. 이게 배 맞아, 이거? 아니, 그냥 게임을 만들어버리네, 진짜로. 그럼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작품. 이건 또 뭐야? 후궁 요람. 너, 이거 약간 느낌이 쎄한데, 이거? 이거 군대 훈련소 아닙니까? 이번이 괜히 군복을 입은 게 아니셨네? 아, 뭔가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르는데. 여기 이거 탐피들. 지금 교관님이 앞에서 가는 것 같거든요? 여기 급식실. 급식실! 직각식사 몰라? 직각식사? 직각식사 해주시고. 일단 음료수 자판기까지. 와, 이거 음료수 자판기 퀄리티 뭐야? 아, 자, 범석 일병 어떤 음료수를 먹겠나? 아, 저는 콜라 먹고 싶어요, 콜라! 자, 여기서 급식 담고. 급식이 맞나? 여기서 어쨌든 음식 담고. 지금 기어이 가물가물한데. 자, 여기다가 음식 버려. 음식 짬통. 음식 버려주시고. 자, 나가주시면은. 이거 생김새가 뭔가 트라우마를 불러일으켜요, 이거. 여기는 영창 아닙니까, 영창? 영창이라 바로 말하시네. 아,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다고요. 저는 참고로 영창이 안 갔습니다. 와, 영창 가면 큰일 나지. 이거 감옥인데. 군대판 감옥까지 만들어버리고. 어, 또 뭐지? 문이 있네? 문 들어가 주시고. 어, 기관총? 슝. 와, 기관총 쏘기. 이거 약간 백발총이네. 백발총 서던어택 같은데 나오는. 훈련생들 말 안 들으면 쏘면 됩니다. 어허, 위험한 발언 안 돼. 약간 여기는 예비군 훈련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여기 사격장이었고. 여기 지금 누가 탈출한 흔적이 있죠, 여러분? 나 탈출할래! 탈출! 다시 나눌 거야! 탈영잼. 와, 그리고 바로 세 번째! 이건 또 뭐야? 고잉 메리오까지 만들어버리는데! 잠깐만, 근데 고잉 메리오 원피스에서 이거 약간 화형되지 않았나? 원피스에서? 다시 부활했네요. 앞에 고잉 메리오 대포랑. 와, 이게 리얼 배 만들기지. 가자! 대항해 시대 원피스를 찾아라! 와, 뒤에 이거 깨알, 이거 귤. 이거 원피스에 보시면은 뒤에 귤을 기르더라고요, 루피 일당들이. 와, 고잉 메리오 똑같습니다, 똑같아. 와, 여기 밀짚모자 없는 게 좀 약간 오게 티다. 이 해골마켓 원래 밀짚모자 약간 있는데 그런 건 없네요. 조정이 갈수록 이상해져. 뭐야, 고잉 메리오 설마 원피스 원작처럼 침몰하는 거야? 고잉 메리온 침몰했지만은 루피 스네이크맨 까지 만드셨습니다. 뭐야? 게다가 탑승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루피 스네이크맨이 됐습니다. 와, 루피 X자 마크 흉터랑 여기 밀짚모자까지 있는 거 보소.
이게 배를 출항해야 보여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출항 가도록 할게요. 가자. 이크! 오! 바로 서버리기? 오호호! 루피 스네이크맨! 와! 막 점프 점프 점프! 루피 원작 재현! 카타쿠리랑 싸울 때의 장면이죠 여러분들? 야! 오 딴따 딴따네 안 밀려. 루피 한번 제가 데리고 다녀볼게요. 야! 아 피했어 피했어. 야! 일로 와 넌 내 거야. 와 지금 여러분들 루피 끌려다니는 거 보이시나요? 오! 배루석이라 아무런 힘을 못 쓰는 루피. 나한테 끌려다녀 끌려다녀 어떡해. 루피 비참하게 내 패배를 인정한다 울고 있죠? 그럼 바로 해서 네 번째 작품 또 이건 뭐죠? 어떤 경기장을 만드신 것 같은데 천문대? 천문대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요런 거? 오 대박! 이거 과학 시간에 보는 건데 이거 천문대? 어 천문대 클라투 뭐야 이거? 요거는 뭐죠? 이건 뭐야? 이것도 어떤 그 과학 관련 기구인 것 같거든요? 컴퓨터랑? 와 천문대까지 만들어버리는 클라스. 뭐야 돌아가 돌아가. 오 천문대 와! 오 진짜 볼 수 있어 게다가! 진짜 뻥 뚫려 있고 여기 유리로 채워놨습니다. 이렇게도 저기 하늘을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지구본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구본이었고 지구본을 약간 그 배 조종대로 만든 것 같습니다. 겹쳐서. 그리고 이렇게 데이라이트 기능을 해주시면 이렇게 밤이 돼버리죠. 여기다 이렇게 천문대 다시 한번 봐버려. 자 이렇게 이렇게 봐버리고 오 요런 식으로 높나이 조절 오호 요런 식으로 와 요렇게 보는 거구나. 이렇게 위아래 조절해가지고 밤하늘 쭉 이렇게 돌려버려. 위오 천문대 돌아가는 거 보소. 야하 요런 식으로 밤에 보면 좀 더 운치가 있지 않나. 야하. 그리고 바로 해서 이번에는 은하철도 999? 와 기차역까지 있고 화물카 문까지 열려. 와 사람 타는데 문까지 열리고 와 안에 이렇게 승객석도 겁나 많습니다. 이쪽은 이제 기장 타는데. 자 기차 한번 출발해볼까요? 은하철도 999 맞네. 힘차게 나가라 은하철도 999. 와 위에 기차 역까지 맞는 거 보소. 은하철도 999. 와 이거 잘 만들면 이렇게 언덕 같은데 스무스하게 넘어오거든요. 중간에 터널까지. 와 운치 있는 거 보소. 이거 뭔데. 와 축하 이분 이거 만드는데 겁나 오래 걸렸겠다. 여기 오른쪽에 이거 약간 산 같은 것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리얼 기차 타는 것 같아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지금 이분 여기 타셨어. 와우. 그러면서 종착역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종착역입니다. 문 열어주시고 내려주세요. 와 종착역까지 너무나도 깔끔하게 와버렸습니다. 이 다음에는 여기 빠져. 바로 68골드 벌어가 줍니다. 와 그리고 이번에는 바로 이어서 어몽어스까지 만들어버린다. 와 대박. 맞아 그럼 흰색이니까 흰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흰색 앉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버터블럭 설치 머리에 해주시고 붓으로 흰색을 칠해버려. 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어몽어스까지 만들어버립니다. 와 지금 두 명이라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애들도 있어요. 보라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검정색까지. 와 막 쳐버려. 와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뼈다귀 막 흘리는 것까지. 예 반 분리되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검정이 죽었어. 이거 띡 버튼 눌러! 난 임포스터가 누군지 알았어! 임포스터는 파랑이야! 미션 보여드릴게요. 자 미션 보러 갑시다. 자 쭉 가주시면은 슝 어? 여기는 오지 저 임포스터 아닌 거 확인했죠 범성님? 막 이러고 있어요. 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쥐잉 저 임포스터 아니죠? 예 임포스터 아닙니다. 로블록스에서 어몽어스를 해버립니다. 자, 이것도 미션 실행 중. 오! 이거 막 운석 부시기. 띠용! 소리 나네. 여기 발사하는 거 있네. 여기서 찡찡 싸가지고 운석 쏴버리죠? 레버 당겨주시면은 띠용! 오! 와, 진짜 어몽어스까지 만든 건 대박인데, 여러분들! 재현율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 배 만들기에 고인물이시라면은 아래 요 메일 주소로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기까지.